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15쪽 가로 3번 명확성 원칙을 할 차례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재형 법정주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전 강의에서 재형 법정주의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관습형법 금지 원칙, 그리고 소구표 금지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명확성의 원칙이죠. 항상 범죄와 형벌은 명확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명확성의 원칙.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원칙인데, 이 명확성의 원칙은 두 가지, 범죄도 명확해야 되고, 범죄의 명확성, 그리고 형벌, 제재도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 즉, 법조문 구성 요건도 명확해야 되고, 제재, 형벌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범죄와 형벌은 명확해야 되는데, 특히 범죄, 우리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해서 못된 장난한 자는 징역 2년을 처한다. 못된 장난. 공공복리에 위반한 자는 징역 2년을 처한다. 공공복리. 독일 국민의 건전한 도의감에 반한 행위는 징역 2년을 처한다. 건전한 도의감.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 즉, 불확정 개념 또는 다의적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명확성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범죄는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절도죄, 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렇게. 자, 333조 강도죄,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강취한 자, 이렇게 절취한 자, 강취한 자, 이렇게 명확해야 되지. 못된 장난, 공공복리, 건전한 도의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주 애매모호한 말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벌도 정기형이 원칙입니다. 정기형.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렇게 정기형이 원칙인데, 우리가 부정기형, 부정기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적 부정기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징역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징역 3년, 징역 5년 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적 부정경은 가능한데, 소년이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때는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렇게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 그렇구나. 범죄도 명확해야 된다. 형벌도 명확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딱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이건데, 우리 중요한 건 뭐다? 판례죠, 판례. 판례 우리가 마찬가지로 암기하겠죠.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 판례. 위법이죠?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판례. 그거 암기하는 거, 이것이 시험에 출제 포인트고,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례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암기해야 되는데, 우선
위반되지 않는 거 대부분 위반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위반되는 거 여러분들이 키워드 가지고 암기해야 됩니다. 음란이란 말, 음란. 또는 추행이란 말, 추행. 좀 애매하지만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는 기밀이란 말, 기밀. 기밀. 또는 도로에 구부러진 곳, 도로에 구부러진 곳, 이런 말. 자, 또는 개입이란 말, 개입. 개입. 구리동 화물, 구리동 화물. 이것들, 또, 불안감, 불안감. 이것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 안 되는 사례죠. 따라서 할까요? 음란, 추행, 기밀, 도로에 구부러진 거, 개입, 구부러진 거, 불안감. 이것들은 위반 안 되는데, 그럼 위반되는 게 뭐가 있을까? 선량한 풍속이란 말. 선량한 풍속. 풍속이란 말. 애매하죠? 선량한 풍속. 또는 저속하다. 잔인하다. 이런 것들. 저속 잔인한 말. 이런 것은 위반이란 말이요. 우리 가정의례의 참뜻, 가정의례의 참뜻, 이거 위반입니다. 그러나 풍기문란 같은 거죠. 풍기문란. 풍기문란은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위반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별하는 것,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할까요? 선량한 풍속, 저속, 잔인, 가정의례의 참뜻, 이거 위반이고, 음란, 추행, 기밀, 도로에 구부러진 거, 개입, 구리동 화물, 불안감, 풍기문란, 이것들은 위반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몇 쪽 볼까요? 15쪽 보면, 자, 그 내용 봐요. 기억범, 구성요건의 명확성, 니은범, 제재의 명확성이죠. 넘겨볼까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 D급번 봐요. 다음 페이지 16쪽에 위에 두 번째 줄 판례는 선량한 풍속,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나. 음란이란 거,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봐봐요. 줄친 부분 사업자 등록번호, 통관 고유번호, 이것은 좀 애매하지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 그 2번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공무원을 의지하는 규정 있죠. 공무원.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 마찬가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조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 다 사실은 엄밀히 봤을 때는 위반될 여지가 있지요. 그러나 이거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아 이런 사건들은 너무 애매하다. 그러니까 위반돼서 위법이다. 이것들은 좀 애매하지만 판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와 위반되지 않는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봐봐요. 교과서 16쪽에 뭐가 있습니까?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죠. 자, 네 번째. 우리 재형 법정주의 네 번째입니다. 항상 범죄와 형벌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글자와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네 번째 유추 해석이라고 해요. 유추해서 금지 원칙. 그래서 우리가 다수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수설은 유추는 안 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추는 뭘까? 원래 우리 법률 해석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글자대로 한 해석, 이걸 뭡니까? 물리 해석이요. 그럼 유추 해석은 글자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설은 유추는 안 되고 확장은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곧 배우겠지만 판례는 유추든지
확장이든지 전부 다 X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유추든지 확장이든지 전부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럼 유추란 뭘까요? 만약에 주거침입죄가 있다고 합시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어때요? 우리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내가 B의 집에 몸이 들어가야 돼요. 몸. 신체가 들어가야 돼요. 신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봐봐요. B의 집에 계속 유선전화를 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보이스죠? 목소리가 B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B의 주거의 사실상 표현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방금 봤지만 우리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신체가 들어가야 돼요. 목소리가 들어간 걸 갖다가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것은 글자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유추에서 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우리가 축산물 위생가공 처리 특례법이 있어요. 축산물 위생가공 처리 특례법이 하면 소, 돼지, 양, 말 소하고 돼지하고 양하고 말은 반드시 위생적인 도축시설에서 도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함부로 잡아먹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 법 위반으로서 1년의 형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집에서 기르는 염소를 몰래 잡아먹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염소 잡아먹는 것을 우리 축산물 위생가공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해서 나를 처벌한다. 이건 뭐다? 이거 유추해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뭐만 들어갔습니까? 양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양하고 염소는 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염소를 양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건 판사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 마음대로 뜯어고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유추해석은 금지하지만 확장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원래 모습이 이거예요. 원래 이 모습이 이건데 이걸 뻥튀기 하는 거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겁니다. 폭행 협박. 때려서. 폭행 협박. 때려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약을 먹여서 약.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강도죄 폭행은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약을 먹여서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핸드백에서 돈 꺼내갔다. 이것도 폭행으로 보는 거. 이것은 확장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판례입니다. 주목. 다수설과 판례가 틀리면 누가 이긴다? 판례가 이긴다는 거예요.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유추든 확장이든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 이 법입니다.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 적법이죠? 위반되는 판례와 위반되지 않는 판례 고별해서 암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재형법정주의 네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 위반될까? 어느 경우 위반될까?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항상 모든 판례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다른 판례와 구별할 때는 뭐가 있다? 판례의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키워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외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위반되는 거 공선법상 자수사건입니다. 공선법상 자수. 자,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은 자수를 범행 발각 전의 자수만 자수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자수는 범행이 발각되든 안 되든 자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불리하게 선거법만 자수를 범행 발각 전으로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위반이다?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자, 군용물 편취 사건. 군용물 편취 사건. 자, 우리가 우리 군형법에 군용물 분실죄가 있습니다. 군대 총을 실수로 잃어버렸다. 이럴 때 군용물 분실죄로 처벌하죠. 과실로. 그런데 만약에 군인이 군대 총을 사기당했단 말이요. 그러면 분명히 법조문에는 실수로 잃어버린 것을 군용물 분실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기당해서 잃어본 것도 군용물 분실죄로 보는 것은 글자의 한계를 벗어난 거죠. 유추해서 금지원칙 위반입니다. 또는 상관 면접 모욕 사건. 상관 전화 모욕 사건이 있습니다. 전화 모욕. 원래 상관 면접 모욕죄는 앞에다 대놓고 욕을 해야 돼요. 상관을 군대에서. 그럼 내가 전화로 상관을 욕했단 말이요. 전화로 욕한 것과 앞에다 두고 욕한 것 틀리잖아요. 전화로 욕한 것을 면접 모욕죄로 처벌한 거. 글자의 한계를 벗어난 거란 말이요. 당연히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입니다. 또는 언제나요? 공무 대행 사건. 공무를 대행한 자. 만약에 시중은행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원은 사인이죠.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공무를 대행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은행원이 지금 작성한 서류 사문서로 봐야지 공문서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공문서로 해석한 것은 유추해석이란 말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에요. 그러나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자 과수원 실화 사건. 자, 만약에 어려운 판례지만 자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과 일반 물건을 실수로 분류했다. 이런 걸 실화라고 하는데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자기 소유 일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이 자기 소유니까 일반 건조물은 자기 것만 되고 타인 건조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일반 물건입니다. 일반 물건은 자기 물건 실화와 타인 물건 실화가 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물건은 자기 것뿐만 아니라 타인 것으로 포함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집행유예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선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마찬가지로 뭐가 나온다?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 나온단 말이에요.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자, 교과서 17쪽 봅시다. 17쪽. 자, 그래서 17쪽에 보면 여러 가지 핵심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번 판례 있잖아요. 줄친 부분 봐요. 줄친 부분 키워드니까 줄친 부분.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한 여부.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지지하거나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그 후보자 경력 있잖아요. 후보자 경력. 그래서 자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후보자 경력에 포함되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후보자 경력에 포함되지 않고 이와 다르게 포함시킨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후보자 자 특정 후보자 지지 추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것 이거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이거 유추해서 금지원칙 위반입니다. 2번도 봐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의 임원으로 청산인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 해당한다 보는 거. 청산인은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인데,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 임원도 청산인에 해당한다. 이것 마찬가지로 유추해서 금지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가 환자의, 세 번째 봐요. 3번.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진찰했단 말이요. 그러면 전화나 화상으로 통해서 처방전을 발급했단 말이요. 이건 이것도 진찰은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진찰하는 의사, 직접 진찰하는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유추해서 금지원칙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전화 진찰도 의사가 한 거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뭡니까? 처방전 허가하면 의사 진찰 맞습니다. 근데 의사 진찰이 아닌 걸 본 것은 유체해석이란 거죠. 또 마찬가지로 4번도 우리가 두 번째 줄 끝에 봐. 상업 등기부의 내부 당시 수뢰 행위 당시 상업 등기부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 위에 그 사람만 임원이지 실질적 기업까지 포함시킨 거 이거 마찬가지로 유추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추해서 금지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자 유추해석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지금 말한 것은 최신 판례입니다. 앞으로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목 우리가 모든 범죄와 형벌은 글자와 똑같이 해석해야 되지. 지금처럼 글자와 다르게 해석한 거 자수를 범행 발각전으로 한정하거나 군용을 편지 군대 물건을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군용을 편지인데 사기당한 것도 포함시킨 거라든지 상관을 앞에 놓고 모욕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모욕한 것도 모욕죄로 포함한 거나 공무를 대행한 자가 작성하면서는 사문서인데 공무서를 보는 거 이런 것은 위반이지만 과수원 실화 사건이라든지 이거 집행유예를 송구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송구한 거 이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금 봤지만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판례와 위반되지 않는 판례에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 18쪽에 자 우리 봅시다. 4번 판례 있죠. 4번 자 위에 박스 제일 위에 박스 밑에 4번 동그라미 4번이죠. 자 자수 지금 봤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공선법상 자수사건 그 밑에 짙은 부분이죠. 공무대행사건 또 자 그 밑에 군용물 편지사건 또 배포란 말 자 복사하고 배포는 틀리죠. 복사는 그대로 책을 베끼는 것이고 배포는 그냥 공짜로 돌린 거란 말이에요. 복제와 배포를 똑같이 한 거 전부 다 이것은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위반되지만 그러나 그 밑에 과수원 실화 사건은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출제 포인트 유추해석 봤어요. 유추해석. 자 우리가 재형법정죄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바로 적정성 원칙이죠. 적정성 원칙. 재형법정죄의 마지막 부분은 적정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적정성 원칙. 이 적정성 원칙 전에 우리 유추해석에서 우리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까요?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는 나쁜 것이 없어지는 사유입니다. 나쁜 것이 없어지면 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무죄가 란 말이에요. 무죄. 아,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는 죄가 안 되는 뭐다?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 그럼 이것은
피고인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 있잖아.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 유리한 것은, 자, 유리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대해서, 확대적이에요, 확대. 근데 확대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걸 하다니나, 이걸 유리한 걸 하다가 축소 제한했다, 제한했다. 확대 해석에 맞단 말이야. 이걸 축소 제한했다. 이럴 때는 뭐 위반이다?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이란 말이야. 정리합시다.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 조각사유는 피고한테 유리하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확대 해석해야 되지. 만약에 좁힌다, 유리한 걸 좁힌다. 그럼 좁아지잖아요. 이것은 재형 목적 위반이야.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같은 거 유리한 거 확대한 것은 위반 아닙니다. 제한, 축소한 것은 위반입니다. 다음에 있잖아. 우리가 적정성의 원칙이 있어요. 적정성, 적정성. 항상 범죄와 형벌은 적정해야 됩니다. 적정. 이 적정이 뭘까?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돼요. 실질적 정의.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돼요. 오버하면 안 되죠. 오버. 과잉 행사 금지 원칙이에요. 오버하면 안 돼. 그래서, 아, 그렇구나. 범죄와 형벌은 적정해야 되지. 이렇게 오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1번부터 4번까지가 근대 재형법정주의 원칙이라면, 이 적정성 원칙이 바로 오늘날 현대 재형법정주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항상 범죄와 형벌은 적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살인죄가 있다 갑시다. 살인죄. 살인죄하고, 자, 만약에 뺑소니. 자, 내가 비를 치웠어요. 비가 피를 흘리고 있네. 빨리 병원에 옮겼으면 살수 있는데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됩니까? 뺑소니는 특가법상 유기치사란 말이에요. 특가법상 유기치사인데. 그럼 볼까요? 살인과 뺑소니 뭐가 나쁩니까? 물론 둘다 나쁘지요. 그러나 자, 강호순하고 뺑소니 누가 나쁘겠어요? 당연히 살인이 나쁘죠. 아, 물론 뺑소니 나쁘지만 뺑소니는 그래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일부러 친게 아니라 실수로 겁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가 있는 살인죄하고 뺑소니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살인죄는 형이 사형 무기 5년인데 뺑소니는 사형 무기 10년이란 말이에요. 아니, 죄질은 이게 나쁜데 형은 이게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적정성 원칙입니다.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야간에 칼로 위협했어요. 칼로. 야간에 칼로 위협했어요. 야간 협박 시작. 야간 협박이란 말이요. 그럼 야간에 칼로 위협한 거. 그건 내가 주간에 있잖아요. 주간에. 내가 주간에 칼로 찔러버렸어요. 칼로 찔렀어요. 이거 찔른 거야. 상해죄죠. 상해죄. 그러면 자, 칼로 위협한 야간 협박과 칼로 찌르는 상해하고, 자, 이건 주간이고 야간이란 말이요. 그럼 어느 게 나빠요? 상해가 나쁘잖아요. 그치? 상해가. 그런데, 자, 주모, 우리 형법에는 상해죄는 몇 년? 3년. 야간 협박은 5년이란 말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이거 뭐 위반이다? 적정성 원칙 위반이란 말이야. 항상 범죄와 형벌은 적정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상해는 피복이라는 건데, 협박은 칼로 죽인다고 하는 건데, 생각해봐요. 이건 피복이고, 이건 칼로 위협만 한 건데, 이게 형이 여기 뭐야, 낮고, 이게 높단 말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적정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9쪽 펴봐요, 19쪽.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로 번 적정성 원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법을 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자,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판례 없다. 시작.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판례 없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딱 위반된 게두 개가 있어요. 딱. 딱 위반되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뺑소니 사건. 뺑소니 사건. 두 번째는
야간 협박 사건. 요 두 가지만 위반입니다. 하다못해 있잖아요. 내가 아동 청소년을 갖다가 간음했다. 간음은 자 동의 얻어 상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동 청소년을 강간했다. 그럼 강간은 강제로 성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음과 강간 어느 게 나빠요? 강간이 나쁘잖아요. 내가 아동 청소년을 위계를 써가지고 동의 얻어서 간음했단 말이에요. 이것과 내가 아동 청소년을 때려서 폭행협박해서 강간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형이 똑같아. 아니 이게 더 나쁜 건데 왜 형이 똑같단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판례는 따라서 할까요? 적정성 원칙 위반이다. 즉 과잉행사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판례가 정한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과 또 하나는 지금 자 야간 협박 사건. 이 두 가지만 적정성 원칙 위반하고 나머지는 위반된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재형법정주의 내용인데 우리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주로 막 나온 게 네 개란 말이에요. 네 개.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관습형법 금지 원칙에서 범죄와 형벌은 원래는 다 법률에 규정해야 되는데 다 규정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에서 큰 틀 정하고 세세한 내용은 하위법에 맡길 수 있는데 왕창 포괄적 위임법 금지 원칙이었죠. 그래서 포괄적 위임법 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봤지만 총의 부품이라든지 문맹자 고소시험 이것들은 법률주의에 위반했죠. 다음에 두 번째 소급표는 범죄 형벌은 불리할 때는 소급표 금지고 유리할 때는 소급표 인정입니다. 그러나 기타 보안처분 판례 변경 형소법 규정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전부 다 소급표 인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명확성의 원칙 항상 범죄와 형벌은 명확해야 돼요. 저속하다 잔인하다 이것들은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지만 만약에 음란이란 말 추행이란 말 이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추해서 항상 범죄와 형벌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죠. 글자와 다르게 한 해석, 유추해석이란 말이에요. 불리한 유추는 금지하지만 유리한 유추는 인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같은 거 유리하잖아요. 이것들은 유추할 때 확대하는 게 유추해석 금지 원칙 기반이에요. 만약에 제한 축소했다. 당연히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정성. 항상 범죄와 형벌은 적정해야 돼. 적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정의, 법하자는 거지. 이건 뭐 위반이다? 적정성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지만 자 재형법정주의 항상 나오는데 지금 대략적인 내용 파악했죠? 그래서 암기사항이 뭡니까? 포괄적 위미법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대한 판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 그리고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 이것들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고 내가 말했죠. 대략적인 판례 공부하면서 그
그런 부분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형 법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재형 법정주의를 마쳤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있잖아요. 형법, 우리 형법이 과연 언제 정할 것인가 잠시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하기로 하지요. 예, 고맙습니다.